혼합이 있는 색깔을 이용해서 꽃다발을 만들었고요. 꽃대가 되는 부분은 딱히 기법을 이용해서 특징의 변화를 주어보았습니다. 샘퍼텍스의 혼합을 이용해서 꽃다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펄 혼합 안에 100개의 풍선이 들어있는데요. 6가지 컬러로 로즈골드, 실버, 골드, 블루, 레드, 그린이 있습니다. 색상별로 10개에서 20개 사이의 범주로 색깔은 랜덤하게 들어있습니다. 기존에는 100개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 최근에는 50개, 20개짜리도 있으니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총 10개가 준비되면 되는데요. 꽃을 만들 색상은 로즈골드, 실버, 골드를 이용해서 각각 2개씩 준비하면 되고요. 다음 꽃대로 이용할 것은 블루 3개와 리본은 레드 하나를 준비하면 됩니다. 꽃을 먼저 만들기 전에 펄 같은 경우 좀 뻣뻣할 수 있어서 살짝 늘려주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약 7cm 정도 남기고 풀어줍니다. 약 15cm 방울로 고리방울을 만들 건데요. 방울을 꼴 때 압을 낮추기 위해서 접은 상태로 방울을 꼬아주면 됩니다. 15cm 방울을 꼬아줍니다. 주입구와 함께 잠가줍니다. 풀리지 않도록 주입구를 중간으로 한번 간통시켜 줬습니다. 동일한 방울을 또 두 개를 만들어서 잠가주는데요. 이때 압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뒤쪽을 당겨서 바람을 살짝 밀어줍니다. 동일하게 한 세트를 더 만드는데요. 역시 압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바람을 뒤쪽으로 조금 밀어서 보내줍니다. 두 방울씩 잠궈서 총 세 세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람을 뒤쪽으로 밀어주고 주입구 매듭을 이용해서 매듭 지어줍니다. 잘라주고 끝부분은 작은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고리방울을 만들어 꽃잎을 만드는 형태인데요. 지금 꼬인 부분을 가운데 중심 포인트에 잠가주는 동작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꼬인 부분을 중심 포인트로 쭉 당겨서 걸쳐 잠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트를 만들어주며 꽃이 완성됩니다. 꽃잎을 만드는 방법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본인한테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만들면 됩니다. 펄풍선의 경우에는 공기압이 좀 더 높은 편이라서 꼬을 때 터지는 현상이 있는 분들은 압을 좀 더 낮춰서 만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리방울 6개가 완성되면 끝방울로 만들었던 방울을 중심 심지로 끼워줍니다. 지금처럼 같은 꽃을 총 6개를 준비하면 됩니다. 꽃 6개를 준비했습니다. 펄 블루 3개를 5cm 정도 남기고 풀어줍니다.
블루 세 개를 군 다음 앞에서 약 7, 8cm 방울을 꼬아서 함께 잠궈줍니다. 세 가닥을 이용해서 머리를 따듯이 따주는 형태입니다. 두 가닥을 서로 교차되듯이 잡아줍니다. 교차된 뒷선과 오른쪽에 있는 한 선을 다시 교차시켜줍니다. 지금의 과정을 계속 연속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뒷부분까지 깎이를 한 다음에 함께 잠가줄 건데요. 그때 압을 좀 낮추기 위해서 뒷부분에서 바람을 밀어주는 과정입니다. 세 가닥을 함께 잠가줄 건데요. 먼저 교차된 두 선을 잠가줍니다. 잠근 자리에 나머지 한 선도 함께 잠가주면 됩니다. 앞에서 잠근 부분과 뒤집 부분에서 잠근 자리를 함께 또 잠가주면 됩니다. 남아있는 뒤세 가닥은 앞에 방울과 비슷한 길이로 18cm 정도로 만들고 정리하면 됩니다. 레드를 이용해서 리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 7cm 정도 남기고 풀어줍니다. 12cm 방울 정도를 꼬아줍니다. 4cm 정도의 방울을 잠가줍니다. 우리방울 두 개를 만들 건데요. 압을 먼저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15cm 정도 방울로 고리방울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때로 이용할 이 부분이 서로 앞뒤가 밀착되도록 리본 띠를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밀착되는 정도의 둘레를 맞춰서 꼬아주고 잠그면 됩니다. 우선은 같은 길이를 맞춰 정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 선에 꽃들을 달아주면 완성됩니다. 펄 혼합에 있는 색깔을 이용해서 꽃다발을 만들었고요. 꽃대가 되는 부분은 딱히 기법을 이용해서 특징의 변화를 주어 보았습니다.